안녕하세요.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 강효주입니다. 융기실리콘 자재 하반기 그리고 중장기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기실리콘 자재는 글로벌 최대의 단결정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글로벌리 태양광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단결정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태양광 업황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는 점, 거기에다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가 예상되는 점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태양광 업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 이후에 올해 태양광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모두 빠르게 올랐다가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 떨어졌던 업황이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축이 바로 중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분기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연간 태양광 정책이 3월이 돼서야 확정이 되면서 1분기에는 태양광 수요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정책에 따르면 20년 태양광 보조금이 한 15억 위안 정도로 신규 설치 수요가 25에서 35기가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는 규모이고요. 여기다가 지난해 이연된 수요까지 고려를 하면 연간 수요는 인프라를 하반기에 강력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서 연간 32%에서 66%까지 증가한 40에서 50기가 설치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외 글로벌 수요도 3분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1분기부터 글로벌 수요가 큰 폭으로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사실 4월 달에도 그렇게까지 태양광 수요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4월 모듈 수출량을 보면 전년 대비 4.7% 하락에 그치면서 선방을 하는 상황이고요. 2분기부터 유럽의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면 태양광 수요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융기실리콘 자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폴리실리콘 재고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데 이러한 흐름이 3분기부터 회복될 태양광 업황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인하를 계속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연초부터 태양광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양광 가격 인하는 사실은 융기실리콘 자재가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에 연간 4번 이상의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웨이퍼 기준으로 가격이 20% 이상 빠지는 상황인데요. 융기실리콘 자재 이런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사들을 퇴출시키고 그 시장 점유율을 융기실리콘 자재가 가져와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시장 주력이 된 M6 웨이퍼의 경우 에는 지금 인하된 가격이 2.77위안 정도인데요. 융기실리콘 자재 생산 원가가 2위안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가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경쟁사들의 생산 원가는 2위안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인하되게 되면 다른 경쟁사들은 생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욱 더 불을 붙이는 것은 동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년까지 단결정 웨이퍼 75기가, 모듈은 30기가 이상으로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웨이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리 60% 이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캐펙스 투자 규모는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추가로 10% 정도의 생산 원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추가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제목처럼 이번 기회에 계속 밀어붙인다면 독보적인 태양광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1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죠.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사실 실적뿐만 아니라 마진 개선까지 동시에 이뤄짐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부분 하반기 이후부터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억눌렸던 요인인 태양광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다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사실 주가는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실적 같은 경우에도 동사는 올해 굉장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50% 이상 전년 대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업황 회복 그리고 시장 점유율 상승의 그런 흐름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매출 성장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으로 15.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이익 성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회복의 기대에만 됐던 18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국 로컬 경쟁사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